우리 시노래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순서로 이상화 시인의 시 통곡을 우리 이은정 낭송가의 낭송과 파페라 한효종님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는 한용운의 꿈이라면을 곽홍란 낭송가의 낭송 그리고 소프라노 사공서연님의 노래로 감상하겠습니다. 여러분 첫 순서이니만큼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상화 하늘을 우러러 울기는 하여도 하늘이 그리워 울음이 아니라 두 달을 못 벗는 이 땅이 웬 애들과 하늘을 그리니 울음이 터진다. 해야 웃지 마라 달도 뜨지 마라 두 발을 못 벗는 이 땅이 애달바 하늘을 긁으니 울음이 터진다 해야 웃지 마라 달도 뜨지 마라
사랑을 속박이 꿈이라면 기쁨도 꿈입니다. 웃음과 두려 눈물도 꿈이라면 무심의 광명도 꿈입니다. 일체 만법이 꿈이라면 사랑의 꿈 속에서 불멸을 얻겠습니다. 사랑의 꿈 속에서 불멸을 얻겠습니다.
사공사연님의 꿈이라면까지 감상하셨습니다. 전통 파페라와 가곡으로 두 분 만나셨는데요. 이번에는 앞서서 들으셨던 곡과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더 빠른 비트로 전개되는 두 곡을 또 만나보겠습니다. 이육사의 절정 그리고 윤동주의 산골물 두 편입니다. 낭송에는 김학조 그리고 이유선 두 분이 낭송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노래는 싱어송라이트 하랑님과 파페라 한효종 두 분이 또 차례로 노래해주시겠습니다. 먼저 이육사의 절정에 낭송가 김학조 그리고 싱어송라이트 하랑님의 무대를 먼저 만나겠습니다. 역시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운 서리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이름이 눈감아 생각해볼 밖에 눈감아 생각해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낭송과 그리고 가수들의 노래로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시노래 콘서트의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는 이육사 시인의 절정을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들으셨고요.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싱어송라이트 하랑님의 무대로 또 이육사의 절정이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싱어송라이트 기타에다가 어떤 노력 조율을 조금 필요해서 연결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싱어송라이트 하랑님의 이육사 절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
저를 추측해.